대전교구가 지난 월요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주교좌 대응동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배척과 지배가 아닌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대전교구가 보내온 영상과 함께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미사가 6.25 전쟁 68주년인 지난 25일 주교좌 대응동 성당에서 교구 사제단과 신자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유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지난해 6월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공식적으로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8차례나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세계 수많은 신자와 지성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한 민족과 교회가 세계 평화와 정의를 외치고 앞당기는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유 주교는 화해와 일치는 한반도의 갈등과 위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포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포기하고 포용과 화합의 가치를 배척과 지배라는 양안적인 가치로 되돌리는 오늘날의 흐름에도 이 답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어서라도 자기 주머니만을 가득 채우려는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본입니다. 미사 중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한 샌드 아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유흥식 주교와 사제단, 신자들은 기도 끈을 서로의 손목에 묶어주며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특히 신자들은 한반도가 그려진 대형 지도에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분단 비용, 그러니까 분단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손실을 겪어왔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그래서 극복하고 그리고 변화해서 더 올바른 사회, 올바른 공동체로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